나팔 집어넣어.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워부터. 자, 지원이가 읽고 해석해 볼게. Can now put that is the phone when behind you. 응?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당신 뒤에 그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well, you cannot put that disappointment behind you가 보이죠? 자, 그렇다면 얘들 앞에가 무슨 얘기였어? 자, 네가 지금 여러 번 책을 찾았는데 네가 원하는 책이 다 절판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자, you can now put까지 동그라미 쳐봐. can now put까지. 자, put이라는 단어는 우선은 놓다 두다인데 뒤에 behind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자, 우리 behind 전치사로 의미가 뭐예요? 뒤에, 그치? 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자, 두고 있는 건데 that disappointment가 뭐예요, 얘들아? 그때 대시 누굴까? 이 대시 누군지 말해요. 내가 맨날 물어보죠. 관계대명사니 접속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나온 대시는 누굴지 알아? 뭐야? 얘들아, 그, 저, 이라는 지시 형용사야. 왜냐면 나중에 우리 학년 올라가면은 대세 품사 물어보는 시험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세를 알아야 돼. 이 대세는 그 실망감 이래서 지시 형용사로 쓰였어. 그 어떤 실망감이야? 아까 원하는 책을 계속. 자, sold out 했던 그 실망감을 behind you. 자, 니의 뒤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여전히 네가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disappointment란 명사는 실망감이지. 자,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을 자, 규빈이가 읽고 해석해 보자. 한 대까지 봐. 너무 어려워? 여기가? 자, 알았어. 이건 설명할게. 자, with espresso 북 머신하고, 근데 얘들 거기 보면 에스프레소 북 머신이 문장 중간에서도 이제 앞글자가 다 뭘로 되어 있어? 대문자로 나있지, 그치? 자, 이거 고유명사야. 그래서 뒤에 줄임말로 EBM이라 나있거든? 자, with란 전치사 의미가 뭐야? 함께 가지고 의미거든. 그럼 이제 에스프레소 북 머신으로 뭐뭐와 함께 이런 얘기야. 자, 뒤에 볼게. 너는 얘들 근데 노롱거리란 단어를 알아야 돼. 밑줄처럼. 자, 노롱거리라는 이거 부사인데 더 이상 뭐뭐 안타야. 내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노롱거 밑줄처럼.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야. 부정어기 때문에 뭐 안에다가 don't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자, 도윤아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인다. 도윤아. 자, 얘들아 있잖아. 그러면 너희 뒤에 have to를 볼게. 자, 앞에 봐봐. have to의 의미가 뭐야? 해야 해야 한다지? 배웠지? 그얘 부정어 don't have to는 의미가 뭐였어? 할 필요가 없다. 자, 얘들 앞에 봐봐. 어려워.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해 줘. 선생님이 어려운데 난너 어려워서 하나도 안 배울래. 그러면은 앞으로 전혀 못해요. 그치? 적어. 자, 우리 have to 다 배웠단 말이야. 그치? 해야 한다고 이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러면 이제 have to란 아이가 부정어랑 붙으면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야. 근데 노런거리 붙으면 어떻게 돼? have to 보이잖아. 그치? 이제 뭐 order이 1번이고 wait가 2번이야. 자, 우리 order 하는 게뭐 하는 건데? 주문하다니까 니는 앞에 있는 말을 갖다 다 갖다 붙여봐. 너는 자, 이 에스프레소 북 머신이 있으면 이걸 가지면 더 이상은 주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wait for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를 기다리냐? Out of Starbucks인데 자, 여기 이거 한 단어에 Out of Star. 얘들아 이게 뭐야? 매진된 이야, 그치? 자, 매진된, 다시 말해서 재고가 없는 아웃 오브 스탁이야. 재고가 없는 책을 더 이상은 기다리고 주문을 할 필요가 없대요. 이 기계만 있으면. 도윤아! 여기 있지 않아요? 어? 있지 않아요, 여기?
있으니까 나왔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 학원에도 빠른데, 한번 보자 뭐. 자, 그 다음에 자, 수빈이 읽고 시작해봐. 하는 데까지만 주어 동사를 딱 끊어서. 내가 설명했잖아. 문장이 길어지면 당황스러운데 주어 이것은 하고 자, 왜 프로세스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것은 처리할 거예요. 자, your book request. 자, request가 뜻이 뭐야? 요청. 너의 책 요청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주어 동사로 딱딱 끊어가면 되지. 자, 다시. 자, this will process your book request. 자, 이것이 will process. 아까 process가 명사로는 과정이고 동사로는 처리하다야. 그치? 이것이 가리키는 게 누구야? this가? EBM. 그렇지, EBM이야. 이 EBM이 처리해줄 거래. Your book request. 저번 선생님 request 얘기했다가 니네 아무도 못 알아들었었잖아. 사랑의 request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지? 자, 너의 어떤 책에 대한 요청을 처리해줄 거래. On the spot을 가로 묶어. 얘들 여기 한 단어야. 현장에서가 on the spot이야. 현장에서.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 in the time도 괄호 묶어.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현장에서 그 시간 안에 너의 요청을 처리를 해줄 거래. 자, 근데 뒤에 you grab a copy of espresso가 보이지? 자, 여기가 이제 시작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어떤 시간이야? 네가 에스프레소를 한잔 마실 시간 안에 이런 얘기지. 그치? 마실 시간에. 우리 grab이라는 아이가 꽉 잡다는데 선생님 저번에 grab 같은 게 음식 먹다 표현을 쓰인다 그랬지. 에스프레소가 애들 요만 해, 봐봐. 에스프레소가 이제 커피 앞에 봐봐. 커피, 그, 우리 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베이스로 들어가는 커피라서 정말 원액 요만하거든? 진짜 잔이 요만해. 그거 한잔 마실 시간이 꽉꽉 하면 그냥 한 잔이야. 되게 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즐겨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말 그거 한잔 마실 시간이 1초야, 얘들아. 그 1초나 2초 안에. 자, 현장에서 네가 요청한 책을 얘가 이제 만들어준다란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게, 말지요? 응? 선생님, 에스프레소 뿐 것이냐고. 아니, 에스프레소도 나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해준다라는 에스프레소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얘들아, 그거 거기다 우유를 타가지고 이제 섞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딱 원해. 커피 원해. 아메리카노. 우유 넣고 섞으면은. 너왜 그러네? 안 먹어봤어, 그치? 근데 어쨌든 거기에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다 에스프레소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문장을 영우가, 자, 에스프레소에, 아예 얼음이 들어가지 몰랐던 우리 영우가 한번 해볼게요. 응? It's an automatic Transaction? transaction machine for books. 이것은 자동, 아니, 책의 자동 그렇지. 자, it's an automatic transaction machine for books가 뭔데? ATM 괄호 하나 볼게. ATM 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돈 빼는 그렇지. 니네 그 우리 자동기기야 있잖아. 돈 빼. 그 ATM이거든. 그게 여기에 널려서 automatic 뭐야? 자동 transaction 뭐였어요? 거래. 자동 거래 기계야. 그치? 뭐야? 거래야, 거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EBM은 돈에 있어서는 ATM이잖아. 그지? 근데 책에 있어서 ATM 기계래. 그러니까 돈을 우리 ATM 기계가 딱 카드 넣으면 돈 주잖아. 그지? 얘는 딱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은 책을 만들어 주는 기계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도윤이 읽고 해석해 보자.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윤아 어디 갔었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저 여기 있었는데. 그 있었는데 왜안 듣고 있었어? 아니, 듣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 학원이라 안 들려요. 왜? 안 들려? 네.
은안 들리면은 채팅으로 쌤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쌤안 들려요. 그게 그 선생님 소리는 들리는데 애들이 읽는 소리가 작아서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들려? 안 들려요. 아 그래? 얘들 자 푹푹이라도록 해라. 자 도현아 두 번째 단락이야. This handy machine was 거기. This handy machine was released by the editor Jason Epstein and the inventor Jeff Marsh. 어 핸디가 뭐예요? 편리한, 간편한. 어 이 편리한 기계는 realize가 뭐예요? realize 실현되었습니다. 이 편리한 기계는 자손 엡스틴과 제프 마시에 대해서 실현되었다. 오케이. 자, this handy machine 보는데 handy 동그라미죠. 이런 거는 쉽잖아. 형용사로 핸디가 간편하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우리 핸드폰 핸드폰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 핸드폰 아니야. 핸디폰이야. 알겠어? 간편한 폰이라서 핸디폰이에요. 알겠니? 이거 학원 거. 얘들 알겠지? 핸디폰이에요. 그래서 이 간편한 기계는 was realized by까지 동그라미. 딱 봐도 무슨 태야? 수동태 BPP by. 자, 우리 realize 두 가지 여기 써줄게. 자, 첫 번째가 깨닫다. 귀여운 그림 보고 그림 지워버렸네. 자, realize가 첫 번째로는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 자, 두 번째가 실현시키다. 네 뭐 꿈 같은 거 실현시킨다 그랬잖아. 자, 그렇게 됐어요. 아, 왜 안 적냐? 적어야지 그러면. 아, 깨닫다가 안 적었네. 깨닫다, 실현시키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한 내용 아니, 근데 필기 잘 적어야 돼. 그 습관이거든. 저 앞에 되게 필기를 해도 보진 않잖아. 아, 야, 봐봐. 그렇지. 지원이야. 그 말을 맞는 말인데 안 봐. 근데 니네 이게 손이 기억을 한다니까. 알겠어? 아, 안 봐도 자꾸 써버릇해야지. 내가 필기 안 하는 애 치고 나중에 스펠링 같은 거 다 틀려요. 야, 우리나라 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 니네가 안 쓰고 어떻게 나중에 스펠링 쓸래? 깨? 자, 이 간편한 기계는 자, was realized by 실현을 시킨 게 아니라 수동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지. 그러면 뒤에 행위자가 나와. 누구에 의해서 실현되었냐? The editor Jason Epstein인데 Jason Epstein은 이름이에요. 근데 앞에부터는 에디터가 뭐 하는 사람? 니네 팀에도 많이 나와. 에디터. 편집자, 편집자. 그치? 자, 편집자 Jason Epstein과 and the inventor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발명가 제프 마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대. 얘들아 발명가가 만들고 자, 이 에디터가 뭔가 약간 조언을 해줬겠지.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나. Putting their heads together, they combined Epstein's experience in publishing with Marsh's prototype with making invention to device for as possible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맡기고 에스프레소 기계를 만들기 위해 프로토타입이 모형, 원형 머시의 모형의 책 제작 단념과 엡스타인의 출판 경험을 합쳤다. 오케이. 자, putting their heads together, 콤마. 자, 콤마 나이에 동그라미 쳐봐. 요즘에 우리 배우는 문법이 나왔네. 뭐가 나왔어? 분사구문 나와 있지? 얘들아, 콤마 접속사, 자, 콤마 찍혀도 접속사 있어, 없어, 이어지는? 없어요. 그럼 앞에 putting이 뭘로 바뀌었어? 현재 분사로 바뀌어 있네. 그럼 이 프링한 주체가 누구야? 이 주어가 누구야? 찾아봐. 주어가 누구라고? 데이야, 데이. 그치? 그 뒤에 데이 똑같은 게 있어서 지웠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Putting their heads together 딱 봐도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말일 것 같아. 뭐야? 머리를
맞대고지, 그렇지? 맞대고라고 해요? 어. 너 혹시 그거 배웠니? 일석이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일석이조 공부하고. 자, 어쨌든 자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자 그들이 가르키는 게 앞에 놨던 에디터 제이슨 앱스틴과 발명가 제프 마시가 머리를 맞대고서 자 그들을 컴바인 시켰습니다. 컴바인 뭐 하는 거야? 컴바인 호텔 컴바인. 아, 나 정말 진짜 컴바인이 그 뭔데 그게 결합하다는 얘가 있잖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컴바인이 A와 B를 결합하다 그러면은 전치사를 to를 써도 되고 with을 써도 돼. 그러면 자, 찾아봐. 얘는 결합이라는 거는 결합시킬 대상이 두 개가 이어져야 되거든. 자, 그 뒤에서 A나 저기 with이나 아니면 to를 찾아봐. 아니 이게 시간이 걸릴 일이야. 나 딱 보이는데. 퍼블리싱의 윗보이지. 그치? 뭐와 뭐를 결합시키냐. 괄호를 묶어요. 자, Epstein's experience publishing은 괄호 묶고 Epstein's experience in publishing을 괄호 묶고 with the Marsh's prototype bookmaking invention을 괄호 묶고 A와 B가 일단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뭐를 맞대고서 그들이 뭐를 결합시켰냐? 엡스테인의 경험을 결합시켰대. 자, 인기에 나오는 퍼블리싱은 왜 ING가 붙어 있을까요? 자, 얘는 아 우리 분사 배웠으니까 질문. 분사야?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 전치사 뒤에, 그치? 얘들아, 우리 퍼블리시 뭐 하는 거야? 퍼블리시. 그치? 출판에서의 엡스테인의 경험과 마르시의 프로토타입. 북메이킹 인벤션. 자, 북메이킹이 뭐예요? 그게 뭐야? 책 제작이지, 그치? 자, 책 제작의 발명의 모형을 합쳤대. 자, 투 디바이즈에다가 물결문이 투 부정사 나왔는데 자, 혹시 디바이스란 명사가 뭔지 알아? 디바이스? 디바이스, 얘들아. 장비야, 디바이스. 장비인데 그럼 이 디바이즈가 거기에 동사로 고안하다, 장비 만들어내는 거야. 자, 디바이즈 의미 줬어.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해석해봐. 위에서 무슨 용법이야? 부사정법 목적이지.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제 고안해내기 위해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결합시킨 거예요. 자, 뭐를 고안해냐? The espresso book machine. 자,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이제는. 아, 얘나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What causes this innovative machine make one size? 그는 어떻게 혁신적인 기회가 어떤 장소에 새를 만들까? 오케이. 하지만 어떻게? 자, does this innovative machine make에서 주어 찾아볼까? 어머나, 의문문에서 아직 주어 못 찾으면 어떡해요? Innovative. This innovative machine이 주어 이제. 그럼 앞에 더즈 동그라미 쳐. 왜 나왔을까? 의문문인데 뒤에 machine 뒤에 동사 make에다 또 동그라미 쳐. 일반 동사잖아, 그치?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 앞으로 do나 does나 did를 빼줘야 되겠지. 근데 this innovative machine이 단수니까 더즈가 나왔고 자, 우리 innovative 그때 우리 뭐 SK 이노베이션도 했었잖아. innovative가 어떤 거야? 혁신적이냐. 자, 이 혁신적인 기계는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how로 물어보면 방법 물어보는 거야. 자, 뭘 만드냐? books, 책을. 자, on site 괄호 묶고 앞에서도 나왔어. on the spot이라는 단어 나왔고 여기서 on site로 나왔어. 무슨 뜻이야? 바로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뭐 어떻게 책을 만들? 책이라는 건 얘다 출판사에서 뭐 자기들끼리 찍어내야 되는데 바로 즉석에서 책을 만들어내는 기계야. 자, 그 다음에 기빈. 그치. 자, let's look at the process 보이지? 자, 우리 let's 뒤에 누구와? 동사 원형 의미는 하자. 이거 무슨 문장이야? 제안이나 권유 문장이지. 자, look at the process. 그 과정을 한편 살펴보자. 그래서 무슨 과정이에요? 책이 만들어진 현장에서. 재밌겠네. 자, 그다음 우리 수빈이.
오케이 잘했어. 자, 퍼블리셔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출판가. 출판가야. 자, 출판가들은 얘들 우리 업로드는 우리 많이 쓰는데 업로드가 뭐 하는 거야? 얘들 그 게시하다, 게시하다. 자, 반대말. 다운로드. 니네가 알고 다운로드지. 자, 다운로드는 봐봐 내려받는 거에서 다운로드는 기계에서 니네 기계로 내려받는 거고 업로드는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컴퓨터 게시하는 거야. 같은 단어가 포스트야. 자, 니네 포스팅 그러잖아, 블로그에. 그 포스트가 올리다야, 게시하다야. 자, 어? 그러니까, 그 블로그가 다 게시하는 사람이. 그래? 응? 어, 너 집, 그, 뭐지? 니네 같은 반 아니야? 같은 반인데, 사이버 오픈. 응? 뭐지? 얘들아, 이거는? 자, 어쨌든 볼게요. 자니? 자, 그럼 우선 어떻게 만드냐면은, 출판가가 올리는 거야. 자, their titles and plenty ready PDF files인데 이제 이 타이틀 그들의 타이틀을 할 때 이 그들이 누구의 타이틀이야? 그 책. 책이야, 그치? 책의 제목과 print ready 인쇄 준비가 된 PDF 파일 알지? 우리 확장자 명이잖아, 그치? PDF 파일을 어? 엄마 들어봤어. 뭐를? PDF 파일 많이 들어봤는데. 어, 이제 우리 뭐 한글이냐 이런 건데, 얘를 자 directly 자 부사 중요해 밑줄 쳐 직접 바로 뜻이야. 어 자 to the machine 기계에다가 바로 어떻게 업로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계에다가 일단 한번 상상해봐. 자 네가 이제 지을 책 이름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된 PDF 파일 갖다 바로 기계에다가 딱 이 기계에다가 딱 보내놓는데. 자 그다음에 수빈이 아, 방금 했냐 수빈이? 미쳤어. 응. 그거를 게시한 뒤에 그 파일들은 글로벌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팔린다. 오케이. 자, after uploading. 자, 그러면은 업로딩 후에 the files. 자, 그 파일은 are sold 동그라미 쳐. 자, 우리 sold가 누구의 과거분사야? sell이지. 자, 팔립니다. 얘들 뒤에 나온 throughout은 통해서 아니야. 전역이야. 전역에. 저거 네가 알고 있는 통해서는 through야. through. 이거고 지금 나와 있는 아이는 throughout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는 도처의 저녁에 이런 뜻이야. 어? 아니, 추워요. 잠깐만, 끄자, 그러면. 자, 그럼 어디에 팔리냐면은 전 세계 저녁에 이 파일이 팔린대. 이게 이제 전 세계, 자, 글로벌 네트워크 내 전 세계 네트워크의 저녁에 팔린대요. 자, 그 다음에, 도윤이. 도윤아. 네. 어, 너 이제 읽어봐. But how does this innovative? 너 어디야 지금? 아니야, 너 바인딩이야. 아, the binding process is also impressive. 어, 저 해석은 못했었는데. 대자, the binding process is also impressive가 뭐였지? 그때 바인드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묶다, 재본하다야,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책이 나와야 되는데 파일만 보내줬단 말이야. 재본 과정은 is also impressive. 자, 우리 impressive 무슨 뜻? 인상적이래.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일은 어쨌든 얘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보내버리면 되거든, 팔리거든. 그러면 이제 재본해야 될 거 아니야, 책인데,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재본 과정이 나오겠네요. 자, 얘네가 읽고 있어.
First, the pages are printed and held tightly together. 첫 번째로 그 페이지들은 다 인쇄되고 함께 단단히 고정한다. Okay, so first, 먼저, the pages. 자, 페이지들이, 자, are printed 동그라미 쳐. 무슨 테냐고, 요. 수동태. 프린트가 뭐 하는 거야? 인쇄하다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인쇄? 되다. 그치? 페이지가 다 인쇄가 되는 거야. 마치 복사기처럼. 자, and 별 펼쳐봐. 뒤에 나오는 held가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누구랑 병렬이야? 프린티드랑 병렬이야. 얘들아, 헬드의 원형이 누구야? 홀드지. 그러면 얘도 여기서 과거형이 아니라 앞에 the pages are held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야. 자, 그러면은 held tightly 어떻게 되나요? 꽉? tight 꽉? 얘들 held 된다는 게 뭐야? 묶이는 거야. 묶여진대. 자, together 함께. 이게 재본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원이. True. And then they are glued to the book cover. 그리고 그것들은 2차 표지에 붙여진다. Okay, then 그리고 나서 자, they 그것들은 누군데? Pages. 자, 얘네들은 또 are glued 동그라미 쳐. 수동태 엄청 나오지. 원래 glue가 명사로 풀이잖아. 동사로는. 풀 붙이다인데 얘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풀로 붙여집니다. 이렇게 된대. 자, to the book cover 책 표지에 딱 붙여진대. 자, 그 다음에 규빈이. The edges. 파이널리 트림드. 트림드가 이게 다듬는 게 트림드야. 해보자. 파이널리 다듬어진다. 그렇지. 자, 이제 finally 마지막으로 자, the edges of the book에서 끊어볼게. 얘들아, 동사가 R이 나와 있거든? 자, 책이 주어야 아니면 the edges가 주어야? edges가 주어죠. 우리 edge가 어디예요? 모서리 가장자리야.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책의 모서리가 are trimmed 동그라미. 자, trim이 쌤 다듬다라 그랬는데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석해? 다듬어진다. 자, to produce. 얘들아, 이거는 to 부정사가 결과를 지워놓고 나중에 속자이다. 자, 결과를 해석을 한다. 다듬어져서 produce,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뭐를 만들었느냐? qualitative. quality가 뭐야? quality가 뭐야? 아주 질 좋은 책 한 권을 만들었네. 자, 그럼 우리 정리해볼까? 자, 우선 어떻게 만들어? 자, 이 출판사가 자, 파일을 갖다가 보내는 거야. 제목하고 파일로 기계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업로딩이 된 파일들이 이제 딱 팔려 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거기서 얘들 기계 앞에서 기계를 갖다가 페이지를 딱 인쇄하면 얘가 묶여 나오거든. 근데 이 기계 안에서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묶인 게 책 표지에 딱 붙여. 그리고 이 안에서 기계 안에서 모서리 가장자리를 다 뭐 트림을 딱 해. 그러면 이제 딱 책이 나와. 책 표지가 원래 뭐 그런 것도 다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스피니. 오케이. 자, the machine, 그 기계는, 자, print 1번, bind 2번, 3인칭 단수동사 병렬이로 주제, 그제? 자, 인쇄하고 제본을 합니다. 얘들, 여기 나는 paperback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니네 혹시 원서 한 번씩 읽어봤어?
집에 원서 하나씩 있지. 이게 영어로 완전히 외국에서 오는 책. 근데 그책 보면은 안에 신문지 같은 종이로 되어 있는 책 알아 혹시? 알지? 해리포터 같은 거. 그런 책이 페이퍼백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단단하게 이루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안에 좀 약간 흑색 종이 같은 거에 묶어놓은 거. 해리포터 원서 다 읽는데 한 번도 안 읽었어. 진짜 재밌어. 그냥 그거 못 빠져나오지. 자, 어쨌든 그 페이퍼백 책을 갖다가 프린트하고 제본을 하는데 자, at 100 pages. 자, 100페이지를 per minute. 얼마 만에? 1분 만에 만들어. 1분 만에 100페이지를. 자, 그 다음에는 옆에 가서 읽기만 하면 되시겠네요. 너 할 차례냐? 나 치맨가 봐. 어? 우리? 아, 10분 좀 남았어. 아이고, 너 지금 누가 읽고 있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도윤이 읽어보자. 야, 너 진짜 빨리 얘기해. 그러면 제가 해야 돼. 아, 누가 읽었어, 이게? 제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아, 맞다. 수빈이가 읽었구나. 그거 맞죠? 응. Our leaders can be the simply people similarly funding story for less than a penny per page. 오케이, 너가 읽었구나. 이제 자, readers 뭐 하는 사람입니까요? 독자들은 can get 얻을 수 있습니다. 자, the same quality 똑같은 품질의 책들을 그랬지. 자, normally부터 괄호 열으세요. normally 괄호 열어. normally found in bookstores를 괄호 닫아. 얘들아, 그럼 normally found in bookstores 앞에 다시 말해 그 퀄러티 북스에 누가 빠져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빠져 있는 거야. 자, 우리 that are이 빠져 있는 거. that are. 오케이? 별 생각이 말해. 별 생각 이제 가지고 얘기하자. 얘들아, 그래서 뒤에서는 are found와 수동태를 어떻게 해석해? 찾아지는 책들 이렇게 되겠지. 얘네 normally가 뜻이 뭐야? 보통 어디서 찾아지는 똑같은 품질의 책을 이제 얻을 수 있냐면은 in bookstores 서점에서. 자, for less than a penny per page 괄호 묶어. 자, 우리 이렇게 가격 앞에도 for를 붙이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penny라는 게 굉장히 작은 1원? 그치 뭐 그죠? less than이 무슨 말이야? 덜이야. 뭐뭐보다 덜. 반대말은 more than이지. 자, 그러면은 한 1원보다 덜 되는 가격으로 per page. 자, 페이지당 한 페이지당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작은 돈으로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책을 이제 독자들이 얻을 수가 있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읽어 봐야 될 차례냐? 도윤이. 근데 PDF 파일이 유출되면 In addition, the book machine can print rare all out of print books and even in multiple language. 자, in addition 연결어지요. 별표 의미가 뭐지? 게다가. 오케이. 자, 게다가. 자, 앞에 말에 추가 내용이 나오지. 게다가 the book machine. 그 책 기계는 그 책 기계 이름이 뭐였어? 에스프레소 북 머신이 이 책 기계는 can print 프린트 할 수가 있다. 인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레어라는 뜻이 많이 쓰. 니네 레어템 레어템 그러잖아. 이제 레어가 뭐야? 희귀야. 그렇지. 아주 그냥 귀하고 희귀야. 희귀하거나 아니면 자 out of print books인데 얘들 우리 아까도 out of stock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 자 우리 out of가 뭐냐? 없어지는 거. 없다라는 얘기니까 절판된 out of print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나오지 않는 그 절판된 책들도 인쇄해낼 수가 있대. 자 그 다음에 얘나. Provide additional sales to authors and publishers as well as for unsigned writers. 어머나 근데 얘들아 니네 너무했다 얘들아. 내가 한 문장 빼고 해석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준 사람이 없네. 프린트 북스 the end. even 심지어는 in multiple languages. 우리 multiple이 뭐야?
다수. 자, 다수의 언어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한국어로 같은 책을 만들고 뭐 영어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자, it 그것을 자, it이 누굴까요? 책을 보고 얘기해. 이게 뭘까요? 에스프레소 북 머신이지. 자, 그 기계는 프로바이드. 자, 프로바이드 뜻이 뭐야? 프로바이드 그럼 프로듀스예요. 프로바이드 의미가 뭐야? 어머나? 제공하다잖아, 프로바이드. 자, 다 적어. 자, 프로바이드를 투에게로 써. 이거 나중에 꼴도 있고 에게하고 의 바뀌면 위스로도 써. 너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만 알려주는 거야. 제공하다, 프로바이드. 자, 그리고 이 기계는 제공해 주는데 additional sales가 뭐야? 자, 우리 additional이 뭐야? additional. add가 뭐야? add. 아니, add. 더하다지. additional의 뜻이 뭐야? 추가적이냐? 추가적. 저거. 자, 그것은 추가 판매를 제공해 준대. 추가 판매를. 자, 추가 판매에 채널즈가 보이는데 얘들 우리 TV 볼 때 채널이라 그러지? 그치? 이 채널이 어떤 의미가 있냐? 망이 있어. 막 네트워크 같지. 추가 판매 망도 제공을 해 준대. 추가 판매 망 을이라고 나와 있지. 그 뒤에 투에다 동그라미. 저기 투가 나온단 말이야. 지원아, 공부 좀 하자. 너 오늘 왜 이렇게 안 하니? 어딘지 알아? 찾았어. 동그라미 투. 자, 누구한테 제공해주냐? Authors and publishers. 누구한테 제공해준대? 작가와 출판가에게. 추가 판매의 어떤 양을 제공해주라는 게 얘들 이렇게 작가나 아니면은 이 출판가가 다른 데서 기계에서 뽑아가도 이 사람들 다 저작권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 판매 양이 가잖아? As well as. 자, 뿐만 아니라 for unsigned writers가 뭐 있지? 우리 unsigned 앞에 봐. sign이 뭐 하는 거야? 니네 말할 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sign이 이 sign이 아니야. 니네가 연예인들한테 sign 해줘서 할 때 이 sign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autograph야. 이 sign을 외국에서 이렇게 쓰면 계약하다, 계약하다. sign 한다 그러면. 그러면 unsigned 됐다라는 게 계약을 하지 않은 작가란 말이야. 그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다. 알겠어? 그럼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을 위한 자 이런 어떤 그 추가 판매 양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 왜냐면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은 우리가 그 이게 서점에 안 나와요. 그지?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서도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얘기. 장점이 많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는 잠깐만 지원이. It also means the need for here, okay. 자, it is remove. 그것은 또한 remove 안 돼. remove가 뭐였어? 제거합니다. 자, the need가 여기서 명사야. the need for 뭐뭐에 대한 필요성인데 뭐에 대한 필요성도 없어버리냐? costly가 뭐야? 얘들 여기다는 costly가 우선 부사일까 형용사일까? 형용사예요. 자, 우리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돼. cost가 비용이란 명사지. ly 붙이면 비싸냐. expensive, expensive. 자, 무슨 필요성? 비싼. warehouses. 우리 warehouse가 어떤 집이었지? 앞에 봐. 뭐 담아놓는 거야? 창고. 창고 비싼 창고 비용과 얘는 쉬핑. 쉬핑 뭐 하는 거야? 얘들 이게 배송이야. 니네 택배 시키면은 쉬핑이 배송이에요. 그치? 배송의 비용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라는 게 니네 책 한 권을 주문을 할 때 그 책을 책에 내다 그 책값만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그 저장 비용하고 배송 비용 간에 다 포함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다 필요성이 없어지는 내가 그 앞에서 사버린 거니까. 그 정도 막 절약이 되는 거지. 그냥 니네 빨래방 같은 데 가봐.
우리가 세탁소에 맡기는 것보다 빨래방이 싼 이유가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규빈이 이거, 이것만 보자. 여기까지만 하자. 테크니컬 오케이. 네. 내가 너무 길.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가 내 줄이야. 내 줄. 자, however, 얘들아 이게 줄어요. 너희 숙제도 줄어요. 줄어요. 그러나 자, 우리 even though라는 접속사 의미가 뭐야? 얘 같은 아이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although 도랑 똑같고 의미가 뭐예요? 아닌데요. 비록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자, even though 별표처 얘 접속사야. 비록 더 멋이 이제 좀 나쁜 점도 나와요. 그치? 그 기계가 provide 뭐라고? 제공할지라도. 자, lots of 많은 unexpected opportunities. unexpected가 무슨 뜻? expect 뜻이 뭐야? 우리 투부정사 때 다 배웠어. 기대하다지. 자, unexpected는 예상치 못하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자, there are some technical bugs and issues가 보이지? 자, 아래에다 동그라미죠. 얘가 동사야. 자, 주어 찾으세요. 누가 주어야? Some technical bugs and issues가 주어야지. 자, 여기서 나온 bug이 뭐였어? 오류. 이제 몇몇 우리 테크니컬의 기계적, 기술적이야. 기술적인 오류와 이슈가 문제야. 문제점들도 있대. 그치? 왜 없겠어? 그치? 자, such as부터 뭐뭐와 같은인데 뭐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생겨나냐면은 a long warm-up time. 아주 긴 웜업 시간이라는 게 기계가 이제 막 작동하기 전에 돌아가는 그 로그인 시간이 길고. 자, limited book titles. 여기서 book title은 책 제목 아니야. 책의 종류가 limited 되어 있대. 그게 뭐야? 제한되어 있는 거야. 제한되어 있고. 자, 아니면 availability 무슨 뜻이야? 유용성. 유용성이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자, only in dryer 유지가 나오네. 어디서만 이용할 수 있대요? 건조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습한 곳에서는 기계가 좀 작동을 잘 안 하나 뭔가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은 나머지 이제 얘들아 그 해석하고 니네 이제 그 패턴을 알지요? 자, 우선 적어볼게. 자, 5분 쉬고 있어. 이거 좀. 뻔하지. 잠깐만 다시. 아이고 내가 화면이 자꾸 꺼지냐. 자, 60페이지 다 부릅니다. 10번부터지. 자, 1번 wearing, made, satisfying, built, interested, tired, done, dancing, exciting, play. 3번 어떻게 적어요? satisfying, satisfying. 아, 그래요? 응. 이거 이따 봐줄게. 자, 뒷번에 1번부터 부를게. 자, painted by Picasso. 자, wearing a pink skirt, carrying a yellow backpack, imported from India, practicing basketball in the rain. 농구한다 애들은 맨날 뒤에 있는 농구를 이해가 안 되잖아. 자, 61페이지 1번 Covered with paper is mine. Singing on the stage. Fix the broken door.
sounded amazing. Three bottles filled with stood surrounded. 자, 비번에 1번은 the man said, talking on the phone. That skirt worn by Suji. 얘들 worn 할 때 W-O-R-N이야. 자, 3번 the boy waiting for me over there. 4번 a very interesting person to talk to. 5번 the picture taken by the paparazzi. 6번 who is the woman talking to? 1번 taking on the phone 보면 어? 안 돼, 안 돼. 이거 뒤로 가야 돼. 왜요? 분사가 하나 수식이 아니라 구를 달고 너 뒤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부를게요. 1번 handing, sitting. sitting 할 때 T 하나 더 해요. hugging도 G 한 번 더 쓰고 hugging. seeing, wanting. 근데 이거 동그라미. 아, 그래? being, 도윤아 화면 켜라. being, turning, listening, wearing, smiling. 자, 비번의 1번은 looking out the window. taking the bus, feeling tired, lifting heavy boxes, wanting to learn how to play tennis. 근데 5번 원 투 원 틀어지 않았어. 아니 원 투 뒤에가 투구 정사지. 자, 그다음 6번은 putting down his book. 5번 뭐예요? Wanting to learn how to play tennis. 근데 4번 being lifting도 말이 안 되진 않지 않아? being lifting? being 붙여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뭐 떼는 게 더 정확하고. 자, 3번에 1번은 뭐 because나 as, since 셋 중 하나 쓰고 I know him well. 2번은 as나 while 쓰고 I sat on the beach도 되고 I was sitting on the beach도 되고. 저 during 썼어요. during은 전치사로 써야 돼. 접속사 들어가요. during 전치사죠. 10번 자, 3번에 if you turn right at city tower. 그걸 썼어요. 이따 하자. 자, 4번은 when she got off the bus 또는 while she was getting off the bus. 자, 5번은 because나 as나 since I had no money. 6번은 after I had dinner. 자, 그다음 이제 D번의 1번은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나는 잡지를 읽었다. 자, 이번엔 그 결과들에 압도되어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3번 그를 나의 집에 데려가서 나는 주변을 보여주었다. 4번 일이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5번 한국인이어서 그는 항상 김치와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6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7번 교통 혼잡을 뚫고 운전하며 그는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8번 제임슨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숙제를 했다. 9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항상 알람을 맞춘다. 10번 왼쪽으로 돌면 너는 집 한 채를 보게 될 것이다. 한 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면 나는 그에게 주의를 보여줬다. 데려가면? 가면. 가면 뭐 그래도 돼. 자, 64페이지 1번 부를게요. 자, taking the subway. 2번 crossing the old bridge. 3번 feeling depressed. 4번 arriving home. 5번 hearing the news. 6번 being very old. 자, 비번의 1번은 playing tennis, I sprained my ankle. 자, 2번은 having little time, we have to hurry up. 3번은 cleaning the street behind his house. 4번은 running out of time, he couldn't sleep. 5번은 reading a book, I drink. 6번은 taking this train, you can get to Busan.
짠. I sprained my ankle playing tennis yesterday. 어 그래도 돼. I sprained my ankle playing tennis. 근데 running out of time 뭐예요? 시간이 없다. 얘들 run out of가 다 떨어져 버리다. 시간이 없다. 자 그럼 우리 오답 해볼게요. 60페이지에서 63. 자 60에서 61페이지 중에 틀린 거 불러봐. 비번의 1번 60. 네 비번의 1번 또. 틀린 거 다 불러. 영어도 다 불러. 자 60, 61에서 틀린 거. 얘들아 이거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오답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선생님, 어? 근데 63쪽에 1번 2번이 어. 에즈가 들어가도 된다고. 어, 에즈는 거의 의미가 다 돼 있어. 자, 그 61페이지 B번의 1번을 봐줄게. 그 남자는 통화를 하면서 앉아 있었다, 얘들아. 우선은 주어가 누구야? 알아. The man. 동사로 가야지. 앉아 있었다. Set. 그럼 지워봐, 거기서. 얘들아, 내가 정말 너한테 부탁을 할게.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발 여기 나온 말에서 나온 거를 지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주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아니 다 줬어 이렇게 배열만 하라고. 거기서 틀려오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여. 더 맨을 지우고 셋을 지워. 나머지가 영작을 하는 거야. 통화를 하면서가 분사야. 뭐 들어가면 돼? Talking. 그치? 그 다음에, 뭐, 지금 어떻게, on the phone, 전화로. 그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근데, talking on the phone, 그러면 셋은 안 돼요? 그렇게는 안 써. 왜냐면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줘야 돼. 이거는 셋에 지금 보호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동사를 쓰고 뒤로 올려야 돼. 자, 수지가 입은 젖지만은 꽤 비싸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저 치마가 주어요. 그래서 that skir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스커트가 입는 거야 입혀지는 거야? 입혀지 스커트는 입었다 이렇게 못하잖아. 그치? 그 뒤로 원 바이 수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이라는 분사 하나만 명사를 꾸며 명사 앞으로 가. 근데 이거는 수지에 의해서 입혀진이라는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명사 뒤로 가져요. 수식하는 말. 원이 외우를 과거 분사. 자, 뒤로 넘겨서 틀린 거 아까 내가 D번에 2번하고 또 틀린 거 불러봐, 여기서. 근데 방금 D번에 1번에서요. 다른 것들은 그 뭐냐. 뭘 할 때 동시에 이러는 것도 앞으로 넘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일형식 동사 뒤에다가 분사를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연결이 아니라 보어로 들어가는 분사야. 예를 들어서 봐봐. 뭐 그는 달려서 왔다. He came running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running he came이 아니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일형식 동사 뒤에. 근데 뭐 그들은 신문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 They sat 뭐 reading newspaper 이렇게 써줘요. 자, 그러면 62, 63에서 틀린 거 불러보자. D번에 몇 번? D번에 2번 또. B번에 4번. 자, 줌 수업자들은 없나요? 또, 어? B번에 5번. 또. 자, 없으면 B번에 5번 가볼게. 자, 분사로 고치려는데. 자, 분사 고치는 거 안 어려워. 자, 봐봐. Because I wanted to learn how to play tennis, I started taking lessons가 보이지? 해석 안 할게. 그냥 만드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연필 들어봐. 니네가 불러봐. 어떻게 할까? 우리 지금 분사 만들 거 어떻게 하면 다 배웠잖아. Because 지우세요. 자, I 똑같이 I 어떻게 지워. 그 다음 wanted의 원형이 누구야? Want. 거기다 누구만 붙여? 그렇지만 wanting to learn how to play tennis 이렇게 돼야지. 아, 이건 안 돼. want 뒤에 to 보자서 to learn. 거기만 돼. 자, D번에 2번을 가볼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데 분사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접속사가 없으니까 뭐 애프터 이런 거 붙여주면 우리가 알잖아. 2번에 볼게. 자, be overwhelmed by the results. She couldn't even say a word. 하는데 이제 여기는 be overwhelmed by까지를 미쳤죠. 우리 overwhelmed 했다라는 게 압도된 거야. 압도된.
따로따로 해석해봐. 결과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압도되었기 때문에야.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설명, 이거 해석이네. 그치? 압도되어서. 압도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압도된 게 원인이야.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자, 4번. Being tired after work, I don't want to do anything. 이것도 따로 해석해. 자, 지금 일을 한 후에 피곤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피곤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피곤해서 이렇게 해주면. 자, 뒤로 넘어가서 자 64페이지. 클릭을 눌러보세요. 여기가 이제 어렵잖아. 거의 영작 부분이고. 클릭어. 없어요. 자, 다른 사람 있는 사람 불러요. 뭐야, 선생님, 돌아다니면 찾아? 잡아줬어? 네, 또. 아, 1번, 5번. 자, 잘 봐. 그 소식을 듣고 밥은 울기 시작했다. 얘들아,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밥 began to cry라는 문장이 있지. 너희는 밥은 울기 시작했다. 영작 안 해도 되지. 그치? 그 소식을 듣고. 자, 여기 동사 히어를 줬네. 얘를 듣고 어떻게 쓰면 돼? 듣고. 분사로 바꿔봐. Hearing. Hearing 그냥 쓰는 거야. 그 소식 영어로 어떻게 써? The news. Hearing the news. 이런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치? 자, 그럼 우선 선생님 이제 어디가 남았나 잠깐만 좀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분사를. 얘들아, 우리 지금 분사 혹시 책 한번 펴볼까? 87페이지까지 다 되어 있니? 87페이지 되어 있니? 채점해야 돼? 87페이지? 오, 예. 자, 분사 87페이지 책 펴보세요. 86까지 다 했어? 자, 부를게. 27번부터. 4, 4. 29번 맞아. 30번 틀렸지, speaking. 31번 틀렸지, drawn. 자, 32번은 price, pricing, price, price 드로 바뀌어야 돼. 자, 33번에 첫 번째 줄에 ridden을 riding으로, 두 번째 줄에 injuring을 injured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맞춰볼까요? 틀린 거? 28번 또? 없나요? 자, 28번 볼게, 얘들아.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니? 자, sitting on the sofa, I read a magazine. 자, 다 동그라미처럼 콤마에다가. 자, 내 말은 분사가 가능한지 보는 거야, 얘들아. 접속사가 없잖아. 그치? 그 분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링이냐 아니면은 시 우리 시세스 셋이냐가 문제야. 자, 시링의 주어가 누구야? 누구예요? 어머, 얘들 봐. 시링의 주어가 아이잖아. 걔를 찾아야지. 내가 소파에 앉는 건지 앉혀지는 건지 관계를 봐야지.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럼 현재 분사 가능하지. 얘는 맞네. 두 번째. 자, look at the baby holding a doll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분사 찾아. holding. 얘가 누구 수식해? baby지. 자, 그러면 뒤에 인형을 잡고 있는 아기. 이 아기가 잡고 있는 거 잡혀진 거야. 잡고 있는 건 holding 맞지. 그치? 세 번째. 자, I finally found my lost wallet last week. 자, 여기서 분사 누구야? 분사 찾아봐. lost야. 얘가 누구 꾸며? 원래. 지갑이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려진 거야. 버려진 거 lost 맞지. 그럼 얘도 맞네. 자, living near the park, I've been there many times. 이거 뭐예요? 자, 여기 콤마 동그라미죠. 접속사, 주어, 동사 없잖아. 그럼 분사 가능하고. 자, living의 주어가 누구야? I지, 나지. 그치? 내가 사는 거잖아. 그럼 living 맞지? 자, 나는 공원 근처에 살아서 그곳에 여러 번 가봤다. 맞죠? 자, do you know the girl stood beside the door? 자, 여기서 분사 찾아봐.
stood. 얘들 얘가 누구 꿈이야? 거리인데 거리 세워지는 거야? 서 있는 거면 어떻게 돼야 돼? Standing이 돼야. 지금 얘 틀렸지? 그럼 맞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치? 자, 또 틀린 거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럼 우리 다시 워크북으로 갈게. 워크북으로 가서 시간이 또 중간하게 남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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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숙제 나가면 돼. 아이고, 우리 나 다시 해봐. 미안해. 선생님, 되게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지가 않네. 나오세요? 숙 나갈 건데, 어? 아닌데요? 왜요? 몇 페이지인데? 많지 않나요? 안 많아요. 6, 5, 6, 7. 아이고, 야, 지금 6, 5에서 6, 7까지밖에 없어요. 잠깐만, 좀 보자. 오늘 들어간 거 오늘 안 해줘요? 어? 오늘 들어간 거. 오늘 부정대명사 수업하면 뭐 거기 잠깐. 얘들아, 부정대명사 파보자. 그럼요.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자, 부정대명사가 나왔는데 이거 여러 번 했거든, 얘들아. 부정대명사가 의미가 뭐야? 부정 아니다야? 그럼 뭐야? 그렇지,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인데, 야, 대명사가 뭐 하는 아이야?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게 대명사야. 자, 얘들 우리 펜. 펜을 대신 받아준 대명사에 뭘로 받아? It. 펜들. 대이. 오케이. 수빈이. She. 영우. He. 이런 게 다 대명사야. 그치? 자, 그럼 우선은 대명사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자, 부정대명사란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분명하게 뭐 그 이렇게 아니라 뭐 someone 누군가, something 무언가 이런 것들이 부정대명사예요, 그제? 자, A번에 원이 나왔는데 얘들 이제 원이 니네가 책에서도 몇 번 봤을 거야. 니네가 읽고 있는 하나라는 수량 형용사가 아니라 자, 얘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워. 얘들 그냥 옆에다 적어봐. 것이야, 것. 원. 자, 것이라고 적어. 응, 근데 얘들 이런 거. 블루 원, 파란 것. 오케이? 뉴 원, 새 것. 자, 복수형이 있어요. 복수형은 원즈야, 원즈. 잘 들어야 돼, 원 헷갈려. 잘 봐. 어떨 때 쓰는지. 자, I don't have a smartphone. 나는 스마트폰이 없어. I need to buy one. 나는 사야 돼. 원을 그랬다. 자, 원이 누군데? 앞에 봐야지. 원이 누구를 가르켜? 아니야, 여기서 너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이 원이. I need to buy one. 스마트폰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원이 가르치는 건 앞에 나온 스마트폰인데 그냥 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이 앞에 스마트폰이 단수니까 스마트폰을 대신 써준 거야. 굳이 뭐 I need to buy a 스마트폰 써도 되는데 말이 그렇게 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서 영어는 한 번 나온 명사는 거의가 그 다음부터는 대명사로 봐도, 그치? 자, 그럼 밑에 볼게. 자, will you buy the red apples or green ones가 뭐지? 야, 너 살 거니 빨간 사과를. 아니면 초록 것들을이야. 이때 원전 누구야? 애플즈. 근데 앞에 애플즈가 복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이렇게 원주를 받아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파란색의 밑에 앞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을 가리킬 때 있을 쓴다. 자, 예문 이거 봐봐. 자, I've lost my watch. I can't find it. 야, 나 시계 잃어버렸다. 나는 찾을 수 없어. 그것을 그랬어. 그게 누구니? My watch야. 그럼 앞에 나온 바로 그 아이를 봤을 때 it인데 자, 이렇게 써볼게. 이럴 땐 it을 써야 될지 원을 써야 될지. 자, 똑같은 문장이야. I've lost my wallet. 나 지금 watch니? 나 시계 잃어버렸어. 자, 나 사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실까 원일까? 앞에 봐, 찾아봐. 원이 돼야 돼. 왜냐면 얘들아, 여기다 이슬 써버리면은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 그 시계를 어떻게 사? 그치? 그게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 얘인데, 그 얘인데 얘랑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얘인데 다른 애를 쓸 때는 원을 사주겠구나. 아, 나 그냥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이 하나가 가리키는 거는 그냥 앞에 워치를 가리키는 거지. 마이 워치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우리 some하고 any를 가볼게. 자, 우리 some하고 any는 의미가 똑같아. 뜻이 뭘까요?
몇몇의 약간의. 자, 우선 썸하고 애니는 뒤에 복수명사가 올까 단수명사가 올까? 그럴 것 같지. 단복수 다 와. 얘들아, 썸머니, 썸워러 다 오잖아. 그치? 자, 근데 얘네 두 개 의미가 똑같은데 쓰임이 달라요. 썸 어느 문장에 쓰여? 긍정문에. 그치? 그러면 반대로 애니는? 부정문에. 그러면 의문문에 누굴 써? 애니를 보통 써. 근데 썸을 써. 어떨 때 쓰냐? 권유. 뭐 좀 먹을래? 제안. 이럴 때는 썸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요 좀 먹을래요? 우주 원 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다시. 자, 긍정문 썸, 부정문 애니. 의문문에서 보통 애니를 쓰는데 권유나 제안. 이럴 때는 썸을 쓴다. 자, 예문 한번 보자. I posted some pictures on my blog. 그거가 되겠지? 자, some 뒤에 pictures란 복수명사 있고 문장이 긍정이네. 자, 내가 아까 포스트 선에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게시하다. 자, 내가 게시했다. 내 블로그에 약간의 사진을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would you like to have some snacks인데 이때는 왜 의문문에 썸을 썼을까? 해석해봐. 그렇지, 권유야. 야, 너 간식 좀 먹을래? 라고 권유한 거야. 자, 그 비번이 뭐라 그래? Yes, I'd like to have some. 그랬지. 긍정문이야. 어, 나 조금 먹을게. 자, 밑에. 자, Nick has lost his wallet. He doesn't have any money. 자, Nick이 그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는 돈이 하나도 없대요. 왜 애니 썼어? 부정문. 그치. 자,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자, 얘들아, 이거 의문문인데 권유나 제안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럴 때 애니를 쓰면 너 이번 주말에 좀 계획이 있니? No, I haven't. No, I don't have any. 왜 애니 썼어? 부정문. 아, 나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냥. 자, 그러면 썸하고 애니를 잠깐 해요. 아, 의미는 동일한데 긍정문과 권유 의문문에선 썸. 부정문과 나머지 의문문에선 애니. 외우세요. 어? 오늘따라 그렇다. 날이 이래서 그런가? 응? 날이 이래서 그런가? 날씨가 좀 중하니. 야,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해 안 뜬 날이 하늘이 더 눈부시다. 하늘 못 쳐다본다. 왜? 그 해가 뜨면 오히려 그냥 해가 있으니까 아 밝은 하늘하고 하늘이 보이는데 이 구름 근데 갑자기 지원이가 그러니까 나는 근데 하늘을 막 의식적으로 안 쳐다봤는데. 아 그래? 아 나는 의식적으로 쳐다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가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예쁠 때 쳐다보는데. 그래, 자꾸. 이게 있을 때 자꾸 여기가 아파요. 이게 너무 눈부셔. 아, 그치. 신기하면 제 머리카락을 침대 밖으로 해놓고서요. 안으로 넣어보세요. 나 그냥 이렇게 넣고자 하는데. 나 머리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아, 진짜? 그거 바로 하면. 네? 죽어지기서 나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수염을 침대 안에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보다. 할머니한테 자 보자. 자, 오리 얘들아, 오른 의미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니네 오른 복수랑 쓸까 단수랑 쓸까? 둘 다 써. 얘들아, all the money, all the water, 그치? all my friends, 복수 단수 다 써요. 자, 올 중요해. 올은 모든 것의 의미로 올이 대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얘들 이거 혼자 쓰이는 거야. 대명사는 혼자 쓰여요. 그치? 자, 근데 얘는 그럼 복수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돼? 요거는 니네가 상황을 봐서 써야 돼. 올이 혼자 쓰였는데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복수야. 자, 그 다음에 사물일 것 같다 그러면 성향을 상황을 봐가지고 단복수 구별 그걸로 해주는 거야. 알겠니? 예문 한번 봐봐. All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가 보이죠? 우리 be satisfied with의 뜻이 뭘까요? 어, 그럼 해석해봐. 모두가 결과에 만족했다. 그러면 이 우리 사람일까 동물일까? 사람이야. 그럴 때 were 쓰는 거야. 알겠어? 그건 너희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 자, 옆에 볼게. 자, all was calm this morning이야. 이번에 all이 주었는데 모든 것이 오늘 아침에 고요했다 그랬어. 그러면 이 all은 사람이야? 아니죠. 그럴 땐 단수 취급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왼쪽으로 가봐.
자, all the students have gone home인데 이때 오른 대명사가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뒤에 나온 명사수에 맞춰주는 거야. 그 학생들 모두는 집으로 떠나버렸다. have 썼네? 왜 have 썼어? 스튜던츠가 복수니까 해 줬으면 안 된다. 자, 옆에 가봐. All the work is over야. 이때도 옳은 대명사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끝났다. 근데 왜 단수 이제 썼어? All the work, 얘들아. 아까서 얘기했잖아. 우리 이렇게 뒤에 명사가 붙을 때 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명사가 복수면 복수 취급, 단수면 단수 취급이야. work 단수잖아. 그래서 이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어렵지? 자, 보스가 뜻이 뭐야? 둘 다. 둘 다인데 우리가 이거 상관접속사 때 배웠어. A랑 B 둘 다. 보스, A and B지. 근데 오늘 어디서 배워? 대명사 파트에서 배우지? 대명사라는 건 얘가 혼자 쓰이는 아이가 대명사야. 그럴 때 보스가 주어 자리에 나오잖아. 항상 복수는? 보스는 복수 취급이야. 자, 예문 한번 볼게. 자, Ray and Mike go snowboarding in a lot in winter. 자, Ray랑 Mike는 자, 겨울에 많이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 자, both like snowboarding. 자, 보스가 주어 자리 혼자 쓸지? 책을 보세요. like에 s 붙이면 안 돼. 왜 안 돼? 보스는 대명사든지 상관접속사든지 항상 복수 취급. 얘는 항상 둘 다야. 둘 다 스노우보딩을 좋아합니다. s 붙이지 마세요. 자, 이치랑 에브리 의미가 뭐야? 이치. 각각 에브리는 모두. 얘들아, 이 이치랑 에브리는 딱 떠올라야 돼.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항상 단수야. 항상 단수야 얘네는. 자, 예문 볼게. 자, each country has its own culture. 자, 이치 뒤에 country가 복수니 단수니 지금? 단수. 단수죠. has 동그라미 쳐봐. have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it 볼게. 소유격도 복수로 되었으면 안 되고 it로 써줘야 돼. 각각의 국가는 가지고 있다 그만의 문화를. 그러니까 it 같은 게 너 잘 들어봐 선생님.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알아? 나중에 소유격까지 다 맞춰줘야 돼 이거 수혜를. 자, every student in this school knows Emma. 자, every day student야 student야. 영어는 책을 안 본다. 그치?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은 노 뒤에 S 동그라미죠. 3인칭 단수 써줘야 돼. Emma를 알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체크업을 빨리 풀어. 자, 금방 풀었지? 자, 시켜봐야 되겠다. 1번 규빈이 답 뭐 나왔어요? 안 들려. 원, 오케이. 자, 2번 영우. 썸이지. 얘들아, 1번 문제 한번 볼게. 어, 옛날에 나가보면 어떡해? 얘 어디 갔어? 자, 1번 문제 볼게. I only have small bags. 나는 단지 작은 가방만 가지고 있어. I need a bigger. 나는 더 큰 게 필요했는데 원이 가르치는 게 누구야? 하나 아니야. 얘들 무슨 소리야. 이때 원이 누구야? 어? 어? bigger 100이죠, 100. 그치, 명사 받아준다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Julie was busy. 줄리는 바빴어. 그래서 그녀는 먹었다. 자, 당연히 도너츠가 복수니까 원은 못 쓰겠지? 그치, 긍정부니까 썸을 써줘야 점심으로 몇 개의 도너츠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오늘 숙제 적어볼게요. 자, 숙제는 여기서 91. 어? 아, 그 다음에 워크북은 65에서 67. 간단하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요. 비 오나? 밖에? 아래 붙고 묶고 뭘 하냐? 얘들아, 이제 너희는